태산이 무너진 듯 강물이 갈라진 듯 이 충격, 이 비통 어디다 비길이까.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그날부터 국장 전날까지 청와대를 비롯한 전국의 분향소에서는 1,700여만 명의 국민들이 분향해서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차량 행렬로 달린 연구차가 한강 다리를 건너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빈곤과 부정부패와 공산주의 이 세 가지는 우리의 3대 공적이라며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에 새벽잠까지 설치시던 당신께서는 조국의 평화 통일이 소망이셨는데 이제 통곡하는 결례를 남겨놓고 어디로 가십니까? 나라와 결례 위한 62회 생애를 마감하고 이제는 역사 속으로 묻히신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결례의 마음은 더없이 허허롭지만 우리 역사와 우리 가슴에 남기신 님의 자취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고이 잠드소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